권미나 언니, 제 남친이랑 만나요? AOA 출신 권미나가 양다리 논란에 휩싸이며 해명한 가운데 전 여친 B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미나가 양다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6월 10일 권미나가 B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그림을 부탁하면서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사랑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이때부터 권미나는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부탁하며 여자친구분이랑 너무 보기 좋다는 DM도 덧붙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난 6월 26일 권미나 인스타그램에 놀라운 글과 사진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바로 A씨와 권미나가 사귄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권미나는 A씨가 자신을 뒤에서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이를 본 A씨의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A씨가 권미나와 B씨를 두고 양다리를 걸쳤다는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글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자 권미나와 A씨는 인스타그램에 각자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했습니다.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왜 만나냐? 확실하게 정리하고 저도 만날 의향이 있고 해서 만난 것. 저는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고 확실하게 이별 후 미나와 연애를 시작했다. 이에 전 여자친구인 B씨는 1일 늦은 밤 네이트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B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6월 24일 군대 선임을 만난다며 신촌에 갔습니다. 잘 거야? 슬슬 자야 할 것 같아서. 나는 계속 술 마시고 있어. 잘 들어가네. 육회 말고 다른 것도 먹어. A씨와 B씨는 여느 커플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25일 오후 5시부터 A씨는 B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화도 났지만 걱정도 되었던 B씨는 A씨의 친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시간 후인 오후 7시경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우리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 통화에 대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이와 관련해 이것저것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며 헤어지자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낮 12시 권미나의 인스타그램에 A씨와 사귄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죠. 이를 본 B씨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내가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다. 마지막까지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B씨는 권미나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언니 제 남자친구랑 만나기로 하셨나요? 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에 권미나는 저를 아세요? 누구시죠? 라며 발뺌하는 대답을 한 후 왜 지금 DM을 보내는 거냐? 헤어지고 저 만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냐? 그쪽이랑은 정리를 했다 라며 당당하게 따졌죠. B씨는 논란이 되었던 아버지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권미나는 인스타그램에 B씨의 아버지가 마치 자신에게 창 X, 걸 X라는 욕을 했다는 것처럼 글을 썼는데요. 문자를 받은 사람은 A씨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에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입닥치고 쓸데없는 댓글들 남지 않도록 올린 거 내리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 나대면 너희들은 나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극하지 말고 닥치고 죽어 있어라. 10분 뒤에 확인한다. B씨는 표현이 격했던 것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일이 터진 후 A씨의 신상과 함께 제 신상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자 이것에 화가 나고 걱정이 된 아버지께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크게 벌어진 일은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고 제가 억울했던 부분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사진이 올라왔을 때 너무 충격이었지만 오히려 그 충격 덕분에 좀 더 빨리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B씨는 심경을 밝히며 위로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권민아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A씨와의 커플 사진을 삭제하고 양다리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